드라마 홍천기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첫 장면에서 마왕의 봉인식이 시작되었고 화차와 상약을 한 천기는 봉인식 시간 내에 어영을 완성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인식 장소에 아직 하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힘겹게 걸어오던 하람의 앞에 나타난 마왕이 하람에게 하람의 몸을 자신이 거의 잠식했다 말합니다. 그 이후 봉인식 장소에 도착한 하람이었고 도착할 당시에는 마왕이 아닌 하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마왕에게 잠식당해버린 하람이었습니다. 봉인식에 있던 인물들을 쓰러뜨린 마왕은 자신의 눈을 찾기 위해 천기를 찾아가게 되고 어영을 그리는 장소 앞에 미수가 걸어놓은 결계를 깨려고 하는 마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결국 미수의 결계는 깨지게 되었고 마왕과 천기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왕은 천기에게서 자신의 눈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렇게 마왕에게 눈을 빼앗긴 천기는 어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그녀에게 화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홍은호의 영혼이 나타나 천기를 도와 어영을 그렸고 마지막으로 천기가 눈동자를 그려 어영을 완성합니다. 그 시각 마왕이 천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삼신과 호령이 그를 막고 있었고 어영이 완성되자 삼신이 자신을 희생해 마왕과 함께 어영에 봉인됩니다. 그렇게 첫 화에서 나온 나레이션대로 되어버린 것이죠. 한 여인이 그림을 완성하였고 그녀의 염원에 응답한 삼신할망은 그림에 깃들었고 세상을 어지럽히던 마왕은 그 신령한 그림에 봉인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마왕은 봉인되었고 삼신도 그림에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마왕을 빼내게 된 하람은 눈을 떴고 천기는 눈을 다시 잃었습니다. 눈을 잃은 천기는 하람을 찾고 있었고 하람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기는 하람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였고 봉인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 호련이 떠나버린 천기와 하람이었고 두 사람의 생일을 맞이해 양명이 천기와 하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천기와 하람 그리고 양명이 만나게 되었고 천기와 하람은 혼인을 올려 아이까지 키우며 살고 있었죠. 그리고 천기의 눈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 마왕이 봉인되던 날 마왕이 내렸던 저주가 모두 풀리게 되었고 마왕의 저주로 인해 눈을 잃은 천기는 다시 눈을 되찾은 것이죠. 그렇게 눈을 찾은 천기였고 하람과 혼인을 올리게 된 천기와 그의 남편 하람은 양명에게 깨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 백유 아단 측이 천기와 하람을 찾아왔고 어떤 소식을 들은 양명은 성급히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 하람과 천기는 여전히 깨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람과 천기가 자신들이 어렸을 적 함께 갔던 복사꽃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하람은 어렸을 적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처럼 복사꽃밭에서 복숭아를 따먹던 두 사람은 많이 늙어버린 복사꽃밭 주인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오며 마지막 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홍천기 드라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에서는 천기를 찾으려 하던 샌내가 결국 두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주양은 옥에서 탈출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양명이 궁으로 성급히 돌아온 이유였는데요. 그렇게 군사들을 무자비하게 해치우던 주양이 양명을 찾아가고 주양의 군대와 양명의 군대의 본격적인 전투 장면이 나오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천기와 하람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해피엔딩을 맞이하였지만 나머지 내용은 약간은 찝찝한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주양의 결말과 양명의 결말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끝을 맺어버리고 말았죠. 아마도 반란을 일으킨 주양은 최후를 맞이하고 양명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끝을 맺지 못한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해소하지 못한 떡밥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우리에게 제일 궁금증을 남긴 떡밥은 주양을 찾아가 보위에 오르라고 말했던 매양의 계획이었습니다. 매양이 하람이 왕족에게 더 이상 복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월성당을 해체시키고 옥에 갇혀있는 주양을 찾아갑니다. 주양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던 매양은 일월성은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갔다며 허락만 한다면 주양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 있는 힘은 생각보다 역사가 깊다고 말한 그녀였는데요. 그렇게 그녀와 주양이 어떤 계획을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지막 화에서 매양의 모습은 전혀 볼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양은 마지막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전혀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5화에서 중요한 한 장면으로 보였던 매양이 주양을 찾아가는 이유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주양을 옥에서 풀어주는 역할만 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이 매양은 고려시대의 왕족의 핏줄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한다는 글을 발견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왕족에게 복수를 하려 하는 이유도 생겨 뭔가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과연 매양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그녀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그 수수께끼를 풀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워집니다. 홍천기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홍천기가 없는 월요일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왠지 천기가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드라마를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